네, 안녕하세요. 저 주식회사 아썸의 박성구 상무라고 합니다. 저희 아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로 생태복원 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 저수지, 댐 이런 그 내수면 쪽에 어떻게 수생태복원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지 그런 쪽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물 위에 띄어서 습지를 조성하는 무공 식물섬 사업이 저희 회사의 그동안의 주력 사업입니다. 그 이외에 이제 물고기들 서식처, 산란처를 할 수 있는 우유산란자, 자연형 하천, 그리고 비정오염 저감시설인 인공습지, 이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태적 기반을 가지고 물을 깨끗이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제가 아썸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새로 개발된 부분은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녹조도 이제 녹조 제어를 위해서 뭐 황포를 쓴다든지 화학약품을 쓴다든지 살조제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2차 오염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생태적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녹조류를 먹고 자라는 천적생물을 이용해서 녹조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뭐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물버류로 알고 계시는 동물 프랑크톤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호수에 있는 동물 프랑크톤을 분리해내서 많이 배양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배양을 해서 다시 호수로 돌려보내는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로 돌아간 동물 프랑크톤은 자체적으로 증식하면서 녹조를 먹이로 먹고 자라면서 녹조를 제거하는 그런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 개발의 장애까지 완료되었고 올해 실증화 시설을 현재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성과는 아주 훌륭하게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자연 생태에 있는 재료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먹이망을 조절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2차 오염도 없고 오히려 물고기들도 생육을 좋게 만들어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4대 강유역이나 하천도 점점 유속이 느려지는 녹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미래지향적 기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